가시죠. 이 여정의 끝이 어디든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크라시아를 떠나니 오랫동안 나는 다시 너를 만나기를 기다려왔다. 시면은 혼돈을 삼키고 자라난 질서. 그가 도래하면 모든 선택은 붕괴하고 끝내 찬란한 생명의 별마저 갉아먹힐 것이다. 아크라시아의 운명이 달린 이 순간에 우리의 창조주께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이 정도라니. 이미 혼돈은 질서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바르칸, 말을 조심하라. 인과의 천칭은 빛의 눈먼 자들의 욕망으로 저물었고 무한의 주사위는 어둠을 올라탄 자들의 욕망으로 던져졌다. 그릇된 선택이 유구한 시간 동안 누적되어 균형의 추가 기울고 말았으니 그 끝은 결국 파멸이리라. 우리의 신 에바 그레이스여, 너는 들리지 않는가? 혼돈으로 잠식된 아크라시아의 비명이. 바르칸이여, 눈에 드리운 미혹을 떨쳐내거라. 그럼 보일 것이다. 멸망의 채더미 아래 움츠른 생명과 번영의 다리 넘어 저무는 죽음을. 그리하면 비로소 바로 들릴 것이다. 아크라시아가 빚어낸 아름다운 균형의 노래소리가. 그렇기에 나는 운명의 끝에서 그를 선택하였으니 별을 지키기 위해 계승자와 함께 할 것이다. 또다시 그릇된 선택을 하는군, 네버 그레이스. 이미 나는 보았다. 혼돈을 지배하는 질서를 이제 찬란히 변천할 것이다. 새로운 질서로 정화된 아크라시아의 시대가. 바르칸! 바르칸이 청원의 틈을 열었습니다. 아크라시아가. 루! 아크라시아를 수호하라! 베이모스, 가제로스에게 전해라. 에바 그레이스를 묶어두었다고.
선택받은 자여, 바르칸이 혼돈으로의 문을 열었다. 이것을 방치하면 결국 아크라시아와 페트라니아는 충돌하여 모든 생명체를 절멸케 하리라. 가디언은 이 별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존재.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숙명이다. 카제로스의 혼돈이 세상을 뒤덮을 것이니 빛의 가디언들이 너를 도울 것이다. 악마와 혼돈의 가디언을 벌하라. 괜찮아? 이제 때가 되었다. 연합군은 전투를 준비하고 카제로스의 육체가 봉인된 쿠르잔으로 향해야 한다. 하나 커다란 걸림돌이 존재한다. 아르데타인 행정관, 설명해 주시게. 모두들, 붉은 달이 떠오른 직후 바다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맴도는 것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이 기운의 실체를 발견했습니다. 모두 이 화면에 집중해 주시죠. 쿠르잔 인근 해역의 모습입니다. 기운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이 해역의 가이스트들을 파견했습니다. 지원 요청! 지원 요청! 파견된 가이스트들은 기이한 검붉은 액체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으로 액체의 일부를 확보해 연구 중입니다. 각국에서 일어난 이변과 에버그레이스의 경고. 이 모든 것은 보여? 강한 빛을 쐴수록 더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어. 고통스러워하고 있군.
그래, 빛에 확실히 반응하고 있구나. 잠깐, 도끼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멈추십시오. 이건 카제로스의 기운입니다. 공간을 폐쇄했습니다. 잡았다, 이놈! 도끼가 분열하고 있군. 안 돼. 지금 바로 가이스트와 비공정을 출격시켜야 해. 가이스트 천원! 방어탯을 갖추고 사람들을 대피시켜라! 헤비워커 출격! 사람들을 구하러 가겠어요. 슈테르는 지켜야만 한다. 반드시! 이게 바로 카제로스의 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서두르자꾸나. 가시죠. 도끼로부터 슈테른을 구해야만 합니다. 길을 확보할게. 모조리 처리해주지. 슈테른 전역에 빛을 비추려면 방법은 하나야. 모든 동력을 집중해서 크라테리의 눈을 가동시켜야겠어. 그때까지 버텨줘. 길이 막혔습니다. 이런 분열된 도끼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도끼가 사라지고 있어. 가이스트는 들으라. 도끼는 사라졌지만
재공습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 시간부로 슈트르는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고 복구를 시작한다. 신들의 의지는 언제나 우리의 곁에 머물며 존재하지.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했을 뿐. 자라나는 풀 한 포기, 흘러가는 물줄기처럼 자애로운 기에나 여신께서는 홀로 남겨질 자신의 아이들을 걱정하시어 축복의 성물을 남기셨네.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것을 정화하고 태초의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기에나의 축복. 우리는 그것을 여신의 눈물이라 불렀다네. 성공했네. 결계가 해제되었군. 내가 해적연합을 요청한 이후부터 말해야겠군. 해적이 서로 치고받고 싸울 땐 싸우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 딱 하나. 바다니까 말이야. 대악마의 도끼가 바다를 뒤덮고 있으니 그걸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고, 다르키엘. 너도 알고 있겠지. 바다가 사라지면 해적의 시대도 모두 끝이라는 걸. 언제부터 해적에게 연합이 있었지? 나는 협조할 생각이 없다, 푸른 눈. 그딴 배로는 대양을 건너지 못해. 당신이 뭘 한다고 짓거리는 거야? 어떻게든 노즈를 해봐도 이리저리 바다를 떠돌기만 하다가 이름 모를 무인도에 좌초되겠지.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며 기진맥진한 몸으로 말이야. 너는 그제서야 후회할 거다. 눈 딱 감고 도움을 요청할 걸 하고 말이야. 폭풍우를 마주쳤을 때 해적들이 하는 일이 있다. 모두 힘을 합쳐 파도가 지나가기까지 버티는 거다. 누군가 손을 내밀 때 잡는 것도 필요해. 지금이 그때다. 내가 쿠르잔으로 돌아갈 방법을 알려줘. 블루홀로 간다. 예, 선장님. 출항이다! 오래전
세이크리아의 테르메르 3세는 아크의 행방을 찾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를 받들어 성기사들은 아크를 추적했죠. 그리고 마침내 포시타족이 아크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포시타족은 세이크리아에게 아크를 건넸습니다. 바로 여신의 성물을 받는 대가로요. 모든 것을 정화한다는 기에나의 성물. 오염되어버린 해저도시에서 살아가는 포시타족에게는 종족의 미래 그 자체였을 테니까요. 세이크리아와 포시타족의 거래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었던 포튼쿨 전쟁의 서막이기도 했죠. 세이크리아는 아크를 강탈하기 위해 거인 도메메크를 살해했고, 그 일로 분노한 거인들은 포르파지의 도시를 공격했어요. 루티머스는 거인에 의해 수면 위로 끌려져 나왔고, 이후 포시타는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성물, 여신의 눈물을 봉인한 채로요. 폭포가 몰려온다! 돛줄 잡고 모두 제자리로! 노틸러스의 흔적을 찾은 것 같고, 괜찮나? 갑자기 어지러워. 왜 이러지? 비누스가 왜 우릴 버리고 간 거야? 아사르는 모두 죽었어. 악마와 가디언이 우릴 파멸시킬 거야. 정신 차려, 렌. 메말라 있던 성 생명이 차오르고 있군. 이곳이 성물이 보관된 신전으로 향하는 길.
어서 안으로 들어가 보자. 이상할 정도로 너무 조용하고. 저 앞에 소용돌이가 있어. 신전으로 통하는 논의로 반응하고 있어. 어서 올라타자.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는 걸까? 멈췄어. 내리자. 열리고 있어. 들어가 보자. 드디어 도착했군. 널 기다렸다. 왜 내가 이곳에 있는지 궁금한가? 내 주인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지. 과거의 나는 그저 망자의 바다를 떠도는 영혼에 불과했지만 그녀를 만나 새로이 태어났다. 바라는 건 모두 그 품에 안겨줄 것이니 기에나의 속물은
나의 것이다. 안개의 이칠자여. 언젠가 죽음의 끝에서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꽃을 보았지. 연꽃향이 날 구원하였으며 살아가게 하는 이유였으니 나의 모든 것을 바치리라. 주인이자 모든 것, 에키드나. 이제 한계입니다. 모두 서둘러 속히 대피하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사람들을 구해라! 아우님, 서둘러야 해. 제발. 아가, 내가 널 지켜줄게. 깨어나라.
그대가 하고자 하는 운명을 개척하라. 이제부터 너의 앞길을 비추겠노라. 가라, 나의 아녀. 여신의 성물을 찾으셨군요. 벽처럼 쌓인 저 붉은 결정은, 그래, 악마의 도끼와 여신의 힘이 충돌하면서 생긴 것이라면 실마엘인가? 주변의 도끼는 모두 제거된 것 같아 다행이군. 여기 계셨군요. 아크라샤에 퍼진 도끼들이 소멸되면서 쿠르잔 인근 해역에 실마엘 장벽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쿠르잔 상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모두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왔구나. 어서 오게. 오! 어서 와, 아우님! 아우님이 기에나의 성물을 찾은 덕분에 아크라시아가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정말 이대로 끝인 줄 알았는데 눈앞에서 도끼가 사라지는 걸 보고 네가 해냈다는 걸 알았지! 정말 끝내줬어! 안심하긴 이르다. 당장은 도끼가 사라졌지만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를 일이다. 카제로스가 살아있는 한 그의 도끼는 계속해서 아크라시아를 잠식해 나갈 터.
우리는 그동안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이제 아크라시아 연합군은 카제로스를 소멸시키기 위해 쿠르잔으로 가야 합니다. 마침내 오셨군요. 계승자와 로스트아크. 운명이 선택한 두 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0년 전 에스더 루테라는 아크를 발동시켰고 루페온의 빛을 머금은 아크의 사슬은 카제로스의 영혼과 육체를 나누어 안테레스 산에 봉인하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카제로스의 힘은 깨어나고 있고 아크의 사슬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루테라는 카제로스의 부활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소멸시킬 수 있다고 말했죠. 빛은 운명에서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 루테라님이든 그 순간은 오직 당신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난 쿠르잔의 테론, 아사르의 렌이다. 지금부터 내가 쿠르잔에서 봤던 걸 얘기할게. 때가 되었다. 시작해라, 데이모스. 가디언들이 엘레아들을 공격했다. 디노스가 아우라와 손을 잡았어! 모두 피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너만이라도 살아남아, 렌. 카리오, 어째서? 돌아가야 해. 쿠르잔으로. 장벽에 도착했군. 정말 할 수 있겠나? 정말 저 두꺼운 장벽에 틈을 만들 수 있을까? 믿는 수밖에.
괜찮으십니까? 쿠르잔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상관없어. 제법이군. 저 정도 틈이라면 장벽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군. 장벽으로 천천히 접근한다. 우릴 반기는 놈들이 악마가 몰려온다. 모두 싸울 준비를 해라. 사냥을 시작해볼까? 모두 처리했군. 전진하라. 쿠르잔이 보입니다. 마침내 도착해. 상륙할 준비를 해라. 조심해. 본능에 지배된 녀석들이니까. 이 악마 놈들 동족까지 살해하다니. 당장 멈춰라! 빛이시여, 저희를... 고장에서 빛을 찾는다고? 대악마 카제로스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니 그분의 보안이 머지않았다. 분명 비누스가 이 돌에서 강한 힘을 얻었어. 이럴 수가. 이건 아사르야.
위해서 이런 끔찍한 짓을... 이게 도대체 뭔지... 크루잔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알아야겠어. 희생자들은 이제 돌아올 수 없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편히 쉬어. 렌! 가리오?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나뿐만이 아니야. 말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 붉은 달이 떠오르고 악마와 베이모스가 나타난 뒤 비누스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어. 우리는 결국 흩어져 엘네아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 서로 생사도 알지 못한 채로 타무트조차도 말이야. 엘네아드는 악마의 손에 넘어갔고 곧 카제로스는 부활할 거야. 이제 엘네아드의 희망은 없어, 렌. 렌, 왜 이제 온 거야? 얼마나 기다렸는데. 샘, 더는 악마의 힘을 사용하면 안 돼. 카제로스의 힘은 강해졌고 사람들은 모두 죽었어. 이곳은 희망이 없어. 모두 죽어버렸으니까. 샘! 정신 차려! 돌아와! 너로 돌아오라고! 우린 악마가 아니야! 헤슬라... 렌... 죽여줘! 제발! 아사르의 해슴, 내 마지막을 기억해줘. 가리오, 베이모스를 죽이기 위해선 강해져야 해. 부족해. 더 악마가 되더라도. 지금 나 무슨 짓을? 이곳에서 합류하기로 한 대론들이 보이지 않는군. 그것도 설마 네가 한 짓이냐?
어차피 죽을 자들이었어. 나약한 존재는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강해지는 것만이 유일한 길. 그러니 생존자들을 내게 바쳐라! 모조리 씹어먹어 줄 테니! 아서르는 오래도록 대악마와 대항하는 날을 기다렸다. 카제로스의 부활이 다가오고 악마와 가디언들이 쿠르잔의 집결하면서 스스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때 난 깨달았지. 지금 같은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나는 무엇을 놓친 걸까?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을 뿐이었는데. 죄 없는 목숨을 거둬간 카제로스의 잔재를 내 손으로 없애는 것. 렌, 너도 나와 같잖아. 복수하고 싶잖아. 내 복수는 아사르의 이름으로 이뤄질 거야. 악마가 아니라. 살아남아라, 렌. 렌, 저들은 누구지? 대체 이제 움직일 수 있어. 감사합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나와 함께면 꽤 편하지 않나? 자, 도착했군. 결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사수해야 한다! 테론은 이 아크라시아에서 버림받은 자들. 테런이 발 디딜 곳은 이 땅 그 어디에도 없을 거다. 앞으로도 영원히 너희 역시
곧 비참하게 죽게 되겠지. 모두를 구하러 가야 해. 엘네아드에 저항군이 버티고 있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가장 큰 변수는 가디언, 베히모스야. 그 자식을 죽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어. 결국 아사르는 몰살당할 테고, 쿠르잔을 시작으로 아크라시아는 멸망하고 말 거야. 빠르게 저항군과 합류해야 해. 엘레아드 수복에 함께한다면 연합군이 상륙하는 데 협력하지. 서로에게 이득만 남는 셈이니. 우리에게 더 물러설 곳은 없어. 모든 걸 걸어야 해. 내 목숨, 살고자 하는 희망까지도. 저 왕궁과 합류해 베이모스를 죽이고 엘레아드를 되찾는 거야. 우리와 함께해줘. 세상에 버려진 자. 그러나 악마가 되진 않으리. 아사르의 네페르, 소명을 다하겠어. 아사르의 프타, 내 마지막 숨을 바치겠다. 아사르의 케메트, 마음껏 날뛰어보자고. 아사르의 레, 모든 복수를. 카제로스에 맞서 붉은 피를 흘리자. 아사르여! 드리운 붉은 달, 카제로스님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분의 축복이 우리를 이끄시니 거역하는 자들은 모두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리라.
위험해. 데이머스가 도망쳐! 렌! 렌이 돌아왔어! 물러서지 말고 버텨! 아사르를 위하여! 저들은 제가 돕겠습니다. 계속해서 베이모스를 추적해 주십시오. 이대로라면 얼마 버티지 못할 겁니다.
모두 지금이다! 내 아들을 되찾아주어 고맙다. 아사르야, 마침내 엘레아드를 탄환했다. 하지만 투쟁의 시대는 도래하였으니 형제의 피를 더 이상 뿌리지 않기 위해 우린 다시 무기를 들고 맞서 싸워야만 한다. 살아남아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하여 카제로스가 드리운 붉은 달 아래에서도 우린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빨리 움직이자고! 수리할 게 한둘이 아니야. 오래 걸리겠는걸? 서둘러야겠어.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어.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겠군.
불신의 힘이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때가 되었구나. 모두 준비해라. 슈베르트, 미치오! 상륙을 시작한다! 나는 아사르의 수장 타무트다. 자네가 이곳의 수장이로군. 나는 요즈족의 샨디라고 하네. 우리는 카제로스를 소멸시키기 위해 이곳에 왔지. 긴 이야기가 필요하겠군. 자네들의 도움이 필요하네. 엘레아드로 안내하지. 향긋한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피를 먹으면 안타깝고 가련한 향기가 이제 만날 수 있겠어. 시면에 안겨 빛날 운명의 별을.